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왜 여기서 인사하면요? 여기가 잘 나오나?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쓴 모습이 앉아서 하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아서 이렇게 트리도 장식을 하고 이렇게 루돌프처럼 갈색 옷에다가 이제 머리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머리띠가 좀 작은 걸 살 거를 너무 머리띠가 큰 것 같아. 크리스마스 하면 뭐? 뭐가 떠오르지 여러분? 커플 말고요. 솔로인데 무슨 커플이야. 눈 말고. 그쵸, 트리죠. 트리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럼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크림 재료, 버터, 슈가 파우더, 우유, 바닐라 익스트랙은 생략하셔도 돼요. 먼저 큰 볼에 실온에 둬서 말랑해진 버터를 넣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버터는 처음 봐요. 이 정도로 말랑말랑 해졌죠? 얘네들을 풀어줄 거예요. 두 배까지 부풀어 올라야 돼요. 얘들이 한눈에 봐도 부피가 한 두 배 정도 더 커졌죠? 두 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얘네들은 저속으로 돌리면 안 날리겠죠? 네, 이렇게 다 섞였으면은 지금은 좀 뻑뻑한 상태거든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면은 우유나 생크림 넣고 바닐라 익스트랙 넣고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버터크림이 완성됩니다. 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케이크 시트예요. 제가 케이크 시트를 엄청 많이 실패를 하고 시트만 해서 몇 번을 구웠는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미리 다 구워왔거든요. 이 사이즈하고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하고 제일 큰 사이즈에서 총 3개 사이즈로 3개씩 구워왔습니다. 스쿠비 누나의 레시피를 보고 했어요. 스쿠비 누나의 드림 케이크라고 저는 그거 보고 만들었거든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이제 제가 만든 용량하고 뭐 재료하고 만드는 방법까지 이번에는 제가 설명으로 다 써놓을 테니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제일 큰 시트부터 차근차근 쌓아줄게요. 위에 시럽을 바르셔도 되는데 좀 더 촉촉하게 드시려면 시럽을 바르세요. 저는 시럽 생략하고 그냥 할게요. 도톰하게 버터크림을 샌드해주세요. 위에 또 넣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또 올리고요. 그 다음 작은 사이즈. 아, 이거 너무 크겠는데? 트리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옆으로 좀 비틀었나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와, 진짜 큰데요 여러분? 이거 엄청 커요. 이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지금 총 6단이거든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30분 정도 해서 굳혀줄게요. 굳히는 동안 3분의 1 남은 이제 시트를 그릇에 넣고 일단 손으로 으깨주세요.
케이팝 만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프로세서나 아니면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으깨줄게요. 어느 정도 대략 이렇게 가루가 되었으면요, 남은 버터크림을 넣어도 되고 생크림을 조금 묽게 휘핑해서 넣어도 되고, 저는 우유를 좀만 넣어줄게요. 얘네들이 잘 뭉쳐질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덩이를 손으로 쥐고 모양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겉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면은 잘 된 겁니다. 이제 이걸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일단 대충 한 이 정도 크기? 아까 케이크 싼 거에 그게 제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거든요, 맨 위가. 그러니까 밑바닥을 그 정도로 맞춰주고 원뿔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꼭 찰흙놀이 하는 것 같아. 트리 위에 놓을 별도 한번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원뿔을 잘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 빵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 줄게요. 겉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원뿔 모양으로 다듬어 줬으면요, 겉에다가 버터크림을 좀 묻혀줄게요. 이렇게 겉면을 발라줬으면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한 30분간 굳혀줄게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수월해져요. 와, 진짜 무거워요 이거. 지금 단단하게 고정이 됐거든요. 스패츌라로만 하면 위험하니까 스패츌라하고, 남은 버터크림으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세 가지 색소를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끝에는 다 깍지를 꼈는데요, 깍지는 뭐 아무거나 껴도 돼요. 여러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완성이라고요. 미쳤다 진짜. 네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아, 나 이거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 내가 봐도 잘했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인정? 네 사실 버터크림이 모자라가지고 이 뒷면에 못했어요. 못했는데도 뭐 앞면만 보면 되니까. 그래도 이것도 이쁘다, 돌리는 것도.
이걸 꼭 먹어야 돼요? 이걸 꼭? 저 먹어야겠죠. 먹으려고 만든 건데. 아, 나 먹기 아까운 게 이렇게 처음이야. 솔직히 내가 시청자라도 자른 단면은 보고 싶을 거야. 아니, 밑에만 자를 거야, 밑에만? 아니, 전체 다 갈라버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만. 오오 아까워. 어떡해. 와. 오, 나온다. 아,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트리 속살? 트리 속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 위에 초록색 부분. 나 이거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그 뭉친 부분. 과연 뭉친 부분은 무슨 맛일지. 헐! 뭉친 부분이 더 맛있어! 오늘은 이 케이크랑 같이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 이쁘죠? 솔직히 이쁘죠? 솔직히 잘했죠? 아, 잘했어. 여러분들 이렇게 연말이나 아니면 특별한 날 이런 이벤트성 케이크를 한 번씩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들어봤지만은 이런 케이크, 이런 모양 케이크들이 왜 비싼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쌀만해요. 힘들어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